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영화재 복학사 법담 스님의 술술 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위대한 힘을 갖추기 위한 다섯 가지 필요 조건에 관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전에 앞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 중에 나오는 좋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행복할 권리. 흔히 인간 삶의 궁극 목표는 행복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행복은 관념적인 것으로는 얻을 수 없기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거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노력하여 얻어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러 저러는 겁니다. 맞죠? 네. 자,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 같으신 부처님의 가히 알 수 없는 힘을 갖출 것인지, 또 그 가히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신을 인정하라. 즉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력이라는데, 실력. 누구나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재료에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입력된 것만큼 출력되거든요. 컴퓨터도 입력된 것만큼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자성불이 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큰 일을, 대도를 성취하는 바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불성종자, 그걸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자기 벗기란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과 같이 비춰진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회사 모임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그 회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말 끝마다 손들어죠. I can do it. I can do it. 그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뜻이거든요. 따라하세요. I can do it. I can do it. 바로 스스로와 얘기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삶을 의미있게 하고 자신있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그때 그 모임에 있는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어 보고 자신 없어 하는 일과는 바로 정반대 딴판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담 스님이 살아있는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이렇게 말끝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큰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 스스로를 한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법담 선생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저는 한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처님, 내 안에 계신 자성불, 내 안에 계신 무궁무궁, 내 안에 계신 무궁무진한 에너지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실력, 믿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써서 실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불사를 한다든지 절을 짓고 이러면 90%의 불자님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10%의 불자님은 스님이 또 얼마나 또 힘들라고 저리 힘든 일을 또 벌리노 하면서 제가 나중에 부도 날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은 좋은 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자성불을 꺼내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외부에 어떤 분이 보화사는 신도도 많고 하니까 그전에는 등도 달 필요 없다 이라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의 황부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중국의 황부자가 살던 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절로 개조를 했어요. 절로 개조를 해가지고 절에 있던 보살님이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황부자가 살던 집입니다. 황부자는 중국 장안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등을 달고 하면 황부자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황부자 집에서 등을 달고 있는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지금 엄청나게 도약을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BTN을 많이 보고 시청하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또 성공하고 있는 BTN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발전하고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큰 힘을 갖추려면 위대한 힘을 갖추는 존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바로 정진력이라고 합니다. 정진력. 그 때문에 게으름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내가 게으른 사람 치고 내가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결과에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해서 일에 대해서 오직 그 일을 다 할 뿐 결과는 결과대로 맡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좀 다부진 맛이 있어야 돼요. 다부진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할 때가 남자든 여자든 제일 아름다워요. 맞죠?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그 모습이 제일 거룩한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법문하고 이제 가는데 부산보화사로 오는데 그 시외에 교회가 하나 개원이 됐어요. 교회가 하나 개원이 돼가지고 당시 부활절이었는가 본데 확성기 마이크 소리에 막 목사님 강의가 저렁저렁 하는 거예요. 야, 저 신도가 한 신자들이 한 500명 있는갑다 싶었어요. 남의 종교라도 축하해야 될 일은 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 이제 개원을 했는가 본데 새로 지어서 문을 열었는가 본데 문을 빼꼼히 싹 열어봤어요. 목사님 한 분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
담임 선생님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설교를 하는데 신자가 달랑 두 명이에요. 신자가 달랑 두 명인데도 그 열정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는구나. 아, 나도 저 열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또 그 절에 법문하러 갔다가 또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하는지 목사님 설교 소리가 확성기 마이크를 통해 하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내려가지고 이번에 신자 좀 늘었나 싶어서 보니까 100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그 또 한 석 달 있다가 또 제가 그 절에 또 법문하고 오는 길에 또 교회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가보니까 또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성기 소리가.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좋은 점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열정으로 법담 스님은 또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께 경도 강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게 바로 정진력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 내가 악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정진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오래 끌고 가는 힘. 오래 끌고 가는 힘.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한문으로 쓰면 바로 염력인데 염력. 우리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포기해버립니다. 오래 끌고 가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물기대학 보아서도 보면 다니다가 두 달 만에 떨어지는 사람, 6개월 만에 떨어지는 사람, 1년 만에 떨어진 사람, 2년 만에 떨어진 사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화엄불교 대학 복학사 화엄불교 대학을 이제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불교 대학생들 보면 여기도 이제 불교 대학생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스님네 한 시간 앉아서 강의를 들으니까 아니에요. 온 사지가 뒤틀려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앉아 계셨고 스님들께서는 수십 시간을 앉아서 정진하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잠시 앉아 훈련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말입니다. 오래 끌고 가는 힘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으면 선산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더라도 한우물을 파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3대는 기본이에요. 4대, 5대, 6대, 7대까지 그 가업을 물려가지고 이어받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가 훌륭해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런 게 부족해요. 그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쇠를 하는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쇠도 배워봤고 피아노도 배워봤고 여러 가지 배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쇠의 달인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쇠를 하는 사람도 한 10년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 서예 부분의 대가가 됩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뭘 하든지 좀 오래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조급증을 일으키고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42.195km 마라톤도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붙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던 독보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 불교적 수행은 정말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염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즉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끌고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정진력, 최선을 다하라. 정진력과 염력, 오래 끌고 가는 염력이 같이 호재되면 더욱더 좋은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재소집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7살 때 초등학교 때 들어갔지만 전응하라는 판단을 전응하라는 담임선생님의 진단으로 퇴학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7살짜리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살 누굽니까 하니까 반은 저 법담 선생님이요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는 어머니로부터 신교육을 받고 그리고 11살 때까지 집에서 엄마한테 신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혼자 독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식대로 연구에도 몰두하고 12살 때쯤 돼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껌팔이도 하고 과자팔이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다가 이제 그 껌팔고 과자판 돈으로 자기 신발도 사신 거 했는데 그 와중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12살 때 화물차 한 칸을 빌려가지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16살 때 특허품 하나 내놓은 이후로 이 특허품이 대박이 나서 1000개 특허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명성을 세계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한 1000개라니까 너야말로 천재다. 너야말로 대단한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명한 에디슨이 특허품을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이 말이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발명한 에디슨은 저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천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99%의 땀과 1%의 기본 머리.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면 날 때부터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명한 에디슨은 전응하라고 이렇게 낭이 찍혔어요. 그렇지만 화물차에서 연구에 몰두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화물차 한 칸을 또 연구하다가 전구를 이 발명하려고 연구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뺨을 맞고 해가지고 이 한쪽 고막이 나중에 나가고 해서 발명에 대해서 나중에 청각장애인이 되고 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기도 참선을 하라 했는데 바로 정력입니다. 정력. 이 말은 기도 참선하라 이 말은 정력이고 즉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라. 맞죠? 수행하라. 즉 기도하고 참선하라는 말인데요. 부처님의 위대한 힘, 가히 알 수 없는 힘은 세상의 잣대로는 알 수 없는
그 힘을 내가 가졌을 때 이 세상이 이런 훨씬 더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 일이 바로 수행이며 기도하고 참선하는 일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수행에 대한 기도하고 참선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큰 영웅이나 위인들은 자기 식대로 다 수행을 했어요. 중력을 발견한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사람도 그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 나는 수억 마리에 떨어지는 별을 망원경을 가지고 당겨서 봅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망원경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영원한 존재로 계시는 그분을 나는 곧 만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과학자의 힘을 얻어갑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과학자의 힘을 얻어가고 그로서 성장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힘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 살림 살면서도 힘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이 필요하고 반드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5분이든 저녁에 5분이든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지 절이 되었든지 사경이 되었든지 또 독송이 되었든지 참선이 되었든지 반드시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거듭 깨어나라. 거듭 깨어나라. 이 말은 해력인데요. 매 순간 나는 깨어 있는가? 스스로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현재적 느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멍청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느 큰 스님의 수행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을 느낀다면 이 순간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발바닥에 느낌을 느낀다면 내 생각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거듭거듭 깨어나라.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법담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소원 성취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우리 보화사 신도님인데 제 이름도 안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장현식 서회출 장종옥 장지은인데 보화사 한 16년 된 신도인데요. 한옥을 파면 어떤 교과가 있느냐. 그래서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 보살님이 시어머니한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한 30 몇 년 전에는 딸을 낳으면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좀 고개도 못 들고 좀 구박도 받고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공감 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딸만 있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을 키웠는데 큰 딸이 19살 때 이제 우리 신도님의 소개로 보화사 가라, 보화사 영험 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대학 입시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대학 입시 기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전문대에 갈 실력밖에 안 되는데 그 어머니도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간 오시고 그 따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4년제 대학을 가서 4년제 대학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둘째 따님도 언니처럼 잘 되라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따님도 공무원 합격 되었고, 이럴 때 박수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 따님은 두 가지를 합격했어요.
둘째 단위는 국가고시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이번에 합격을 한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한대. 행정직 공무원 580명 중에 이번에 48등을 했다고 선임이 하면서 자랑을 하시던데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따님, 둘째 따님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왜 힘든 적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3제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우리 큰딸이 3제인데 저도 3제고 아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보살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3제라도 3제풀이 3제불공을 착 올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마음을 조심하시고 경거망동하라고 조심하시면 삼복이 됩니다. 그 말을 믿고 3제 때 많이 베풀고 밝게 웃으면서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큰딸도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한테 상담하러 온 어머님, 부모님 중에 80%가 아들, 딸, 공무원, 임용고시 이거로 상담하러 와요. 마음속에 또는 입으로 어떤 단어를 외쳐야 되냐. 따라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지금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순간 이 좋아, 좋아하는 이 좋은 이 말은 여러분들의 안 좋은 어딘가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지닌 기운과 파동을 믿어야 됩니다. 법담 스님 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니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죠?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고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 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BTN을 보면 또 성공하는 거고 그 때문에 좋아라고 이 말하면 이 좋아진다는 단순함 이 말이 이 단순함이 세상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긍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고 치료고 우주가 준 말인데 그런데 좋아 좋아해도 안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 좋아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나 이걸 건성으로 해. 이 말을 너무나 무의식적 성의 없이 해. 자, 이 말을 마음에 담아서 호흡으로 따라해 보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Yes. Yes. Okay. Yes, I can. Yes, I can. Thank you. Thank you. Merry Christmas. 여러분, 좋아, 좋아할 때 인상 찌푸립니까? 아니잖아요. 웃잖아요. 네? 내가 좋아, 좋아하니까 중국 장가계 갔던 게 생각나는데, 나라별로 돈 천 원 달라고 하는 게 들리. 중국은 이 관광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관광산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거든요. 야 좋다, 멋지다, 산이 아름답다 하면 언제 옆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천원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돈 좀 살아야지. 천원 이천원 하면서. 근데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그 전쟁도 발발했고 캄보디아는 우리 1960년대 70년대 수준이라 그래서 관광 인프라가 발달이 안 됐어요. 볼 건 있는데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냐면 그 가면 천원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오력을 얻고 우리가 부처님진에 수행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웃으니까 분위기가 쫙 바뀌잖아요. 맞죠? 예. 공무원 합격한 어머님도 공무원 합격한 따님도 이 밝은 마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고향 선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고향 선배를 만났는데 반가운 마음에 저는 항상 좋은 말 하잖아요. 선배님 보고 아유 고향 선배님 반갑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 선배가 농담으로 수십 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야 법담스님 유명하지만 내 후배니까 내가 반말할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근데 법담스님 너무 늙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30년 40년이 흘렀으니까 어릴 때 풋풋한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로 넘겼지만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지만은 그 선배를 만나면 또 안 좋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으로부터 보험을 들으라고 이렇게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보험왕이에요. 보험왕. 그래서 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는데 아주 오래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사말을 받자마자 아 법담스님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네요. 얼굴도 미남이시고 목소리가 꼭 옥장반에 옥구슬이 뿌르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칭찬을 내가 들은 거예요. 순식간에 웃으면서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호주머니도 열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보험 계약도 된 거고 어떻게 해서 최고의 보험 실적을 낼 수가 있었고 보험왕이 될 수 있냐 물으니까 그분이 손가락 세 개를 탁 펼치면서 333이지요. 그런 거 따르죠. 333. 즉 누구를 만나든 간에 3분 이내에 세 가지 칭찬을 하고 세 번 맞장구 치면서 들어줍니다. 단순하지만 정말로 강력한 방법이에요. 말 한마디에 단 1초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법담스님 법문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첫 마디는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상대를 위한 말이 되는 거예요.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안 입고 오면 오는 말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리 또 아름다운 말, 밝은 말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하하. 호호호. 법담스님 웃을 때 어떻게 웃는지 알죠? 칼칼칼 이러고 등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우리가 밝은 말을 하고 또 기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침묵도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아들내미가 시끄러운 공장에서 집안에서 갑으로 하는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그 온 사방을 뒤졌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큰 꾸지람을 듣지만 집안의 갑으로 잃어버렸는데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빠, 아빠 갑으로 물려준 해중식에 금으로 만든 해중식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한번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아이들하고 직원들하고 아들하고 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지만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직원들 보고 기계 꺼락하고 공장 기계 돌리는 소리도 멈추고 직원들 일하는 소리도 멈추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째깍째깍하는 해중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니까 참 구석지는 곳에서 해중시계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가 해중시계를 주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그 시끄러운 데 동요되지 말고 좀 조용히 한번 있어봐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침묵 속에 오히려 참된 가치와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정수유심, 정수유심. 심수무성, 심수무성.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요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꽁꽁 얼어붙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아주 수월하게 잡아요. 칼날이죠, 칼. 예? 칼을 아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날에 다른 동물의 피를 흠뻑 묻혀요. 그리고 칼날이 위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그 칼 손잡이를 땅바닥에 꽂아놔요. 땅바닥에 꽂아놓고 안 흔들리고 딱 고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가지고 칼날을 칼에 묻은 피를 핥습니다. 근데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 얼어서 이 무감각해진 늑대의 혓바닥이 이 칼 끝부분만 핥는 게 아니고 제일 뾰족한 부분도 핥아요. 그러면 자기 혀가 배입니까? 안 배입니까? 자기 혀가 배이거든요. 자기 혀가 배이면서 자기 피가 흐르는 거예요. 맞죠? 자기 이 혀에 늑대의 혀에 피가 그 칼 끝에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지 피인지 다른 동물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혀로 핥아요. 그럴수록 자신의 피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기 시작한 늑대는 그 피맛에 이끌려가지고 더욱 빠른 속도로 혀를 날름거리면서 칼을 핥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죽음에 이릅니다.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늑대와 뭐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빠져 들어간 것은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 결과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따라하세요.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많은 노력을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아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오늘은 다섯 가지 힘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목악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목악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